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6월 6일입니다. 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이화전기 요거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토론하고 EID는 분석을 드렸었어요. 같이 봐야 되죠. 왜냐면은,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그룹주입니다. 그룹주. 예, 그리고 얘는 감자까지도 맞춰가지고, 제가 보기엔 지금 이화전기가 여기서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 요거로 봤을 때 없거든요. 예, 악재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스푸트니크. 예, 스푸트니크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수 있겠죠. 보면 EID, EDT도 지분율 2%밖에 안 되는데 관계사에 넣어놨어요. 근데 EDT는 지금 같이 뭐 소송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괜찮고요. 이트론이 대주주로 있는데 저 지분율은 좀더 늘어날 겁니다. 얼마 전에 전환사채 또 발행을 한것 같더라고요.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얘는 계속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 고점은 3,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 근데 지금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70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자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매도하고 나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럼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주식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얘가 기동성이 좋습니다. 기동성. 자, 기동성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000원 돌파를 뭐 하는 걸 보겠다. 근데 돌파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밑에서 다시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서 뭐 이런 데서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매도하고 더 올라갔다고 아쉬워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냥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이 자기들이 올리는 거, 주가를 올릴 때는 말 그대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은 딴 사람이 가져가. 그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일단 첫 번째 주주명부 떼보면 알죠. 거기 떼보면 누가 몇주 가지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랑 같이 짜고 치고 하는 곳 같은 경우는 회사 대표가 그거 주주명부 떼서 봐요. 다 봅니다. 그 예전에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팩스로 날라오죠? 그거라니까요. 주주명부. 그럼 이제 팩스 날라오면은 누가 많이 샀고 누가 뭐 외국인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다볼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팔고 계속 버티면 얘는 밑으로 한번 훅 꺼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개인들이 팔거 아닙니까? 예, 물량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주가 못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점핑은 띄우고 띄우고 하면서 제 생각에 물량은 조금씩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팔고 이제 세 번째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봐야 돼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다 끝났어요. 얘네들 이화전기는 뭐할거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근데 주가를 어디까지 오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2,700원을 기준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2,700원 돌파를 했어. 그럼 이제 돌파한 다음에 힘이 밀리는 게딱 보일 겁니다. 보통 분봉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저는 3분봉을 주로 보는데 하여튼 분봉 보다 보면 이게 올라가다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쭉 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내가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저라면 한 요쯤 팔았을 거예요. 요쯤 팔고 그다음 여기서 다시 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뭐그 100%는 아니에요,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고 밑으로 안 빠지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00원을 기준으로 잡으란 겁니다. 2,700원 돌파를 했을 때 얘가 움직임이 말 그대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밑으로 안 빠진다. 그럼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3,000원. 그다음에 3,2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화전기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분석을 드렸죠. 지금 스푸트니크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슬슬 스푸트니크 말고 다른 재료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푸트니크는 너무 많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더 이상 정보가 아니죠. 이화전기 검색을 딱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배터리팩 합작 공장 설립 협약. 이거 에너투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에너투크 이거 큰 회사예요. 큰 회사예요. 큰 회사.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이화전기 여기서 이트론하고 EID하고 다르게 얘만 혼자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같이 가겠죠. 왜냐면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화전기 배터리팩 합작 공장을 세우고 중동 원전용 UPS 시장을 공략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아 이제 스푸트니크가 아니라 다른 걸로 얘는 갈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EID, 이트론, 이화전기 세 개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어요. 근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뉴스 나오면 팔거든요. 반대로 뉴스가 악재가 나오면 그때 매수 자리를 봅니다. 왜 이미 나왔잖아. 이미 두둑이 맞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미 맞았으니까 앞으로 또 맞을 일은 없.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푸트니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북한, 이거 저번에 나왔던 겁니다. 백신을 왜 탐낼까? 백신 관광 추진, 외국인 유료 접종 해주자. 아니, 이상 소리만 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와가지고 이거 맞아가라 이거 아니에요. 자,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승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다. 이렇게 2회 접종 백신 스푸트니크 나이트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을 1회 접종으로 간소화한 제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한 북한이 스푸트니크 V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라는 소식을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난 이런 뉴스 보면은 저는 의심부터 들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어찌됐든,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재료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럼 이트론 EID도 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일단 2700원대다. 2700원대를 돌파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매도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